지금 우제번호 주는 척 하면서 새우 보내줬어. 이름을 주제로 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인 중에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서 100초 동안 피자 한 조각을 모두 드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너 뭐 먹고 있어? 라는 질문을 안 들으시면 됩니다. 듣는 순간 종료고요. 100초를 버티신 분들은 피자를 많이 드신 대로 마늘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누구한테요? 100초? 아무나 상관없어요. 호랑이들 마십니다. 호랑이들 마십니다. 호랑이들. 성훈이 많이 못 먹는데? 상엽이 오빠? 저희는 세우 형. 자 그럼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다 먹으면 되는 거지? 자 우리 조세호입니다. 40초요. 아 조세호. 한 시간 카운트요. 수천아. 수천아. 형이 어디십니까? 형 지금 뭐 자기 관리 좀 하고. 네.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 아 집에요? 오빠 오빠. 솜민아. 예 아유. 오빠 저 아야 했어요. 솜민아 너 어떻게 밝거나. 아 솜민 다쳤어요 형님.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넘어졌대요. 아 그럼 왜 그냥 넘어져. 누가 이렇게 붙잡아줬어야 되는데. 형님 어디세요? 형님 어디세요? 형님은 어디세요? 아 나 지금 강릉 쪽에 있지. 강릉이에요? 강릉이에요. 강릉인가? 진짜. 아 강남에? 강릉은 강원도 쪽이고. 누구랑요? 아 지금 병호랑 같이 있어. 병호? 병호 뭐야? 대기맨 후배였던 경호. 나 병호 같이 구나. 저 식사를 했어요? 나 이제 식사는 이제 좀 샐러드나 이런 거 좀 먹을까 하고 있어. 샐러드? 채소. 아 샐러드. 우와. 야, 저기 대놓고 그냥 저렇게. 대놓고 그렇게. 오케이. 아니. 그게 그대로 제가 남겨주세요. 세호야. 아 이거 왜 몰라? 남겨주세요. 그래 고맙다. 아 왜 몰라? 재수 형 아닌가요? 맞아. 아 지금 녹화 중이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알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으면서.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녹화 이렇게 또 잘하네 세호가. 아 그렇습니까요? 아니 의사소통 힘들지 않았어? 의사소통이 엉망진창이야. 아니 근데 뭐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모르네. 그냥 뭐 먹으면서 그냥 뭐 나한테 뭐 궁금한 게 있나 하다가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발음이 무너지지? 아 그랬구나.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구양배추 현 조세호 씨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요.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방송인데 런닝맨에 끊는 것보다는 좀 하는 게 낫지 어떨지 몰라. 아 근데 지금 뭐 지금 저희가 또 다른 분들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요. 저 인사하는데 한 5초면 끝나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상호간에 5초 딱 그러면 지켜주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 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방만 언니면에서 한번 인사. 네, 그냥. 조방만 언니면에서 한번 인사. 네, 그냥. 약속이니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럼. 서로 합의가 된 거라. 제가 분명히 소리를 5초 깔끔하다. 야. 자, 다음 우리 저기 수아 수아. 근데 저는 연예인 친구가. 아 그냥 일반 친구예요. 괜찮아. 가족도 돼요. 가족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아, 이 친구는 미국 아이인데. 아 너무 좋아. 같이 테니스 치는 친구. 아 좋아 좋아. 다음 주에 같이 대회 나간대. 네. 근데 진짜로? 안 받으면 어떡해? 아, 대회를 나가? 수아 운동 잘하니까. 간다 안 받고. 야 이거. 현우 형 노랜데. 어? 이러면은 찾았다. 찾았다. 누구세요? 만다야. 뭐해? 아 지금 일하고 있어. 언니 지금 촬영하고 있어? 나 런닝맨. 지금 촬영하고 있어. 지금 먹고 있어? 지금 먹고 있어? 나이스! 오케이! 굿 타이밍! 굿 타이밍! 가자! 가이까! 좋아 좋아! 야. 끝났어! 그냥 끊어! 수민이 누구?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상엽 오빠! 상엽 받을걸? 왜냐면 어제 카톡 왔었는데 내가 답장을 못했어. 아 왜 안 했어?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수아. 바로 끝났어. 입에 넣자마자 끝나. 오빠! 오빠! 전소 발해.
오빠 나 다쳤어. 왜? 나 계단에서 넘어졌어. 이게 뭐 장난이구만. 나 기부스였어. 소민아. 아파. 소민아. 아파. 다쳤어 지금? 응. 인기턴이다. 어딘데? 이런 저 게임인 줄 알고. 게임인 줄 알고. 맞춰주는 거야 게임인 줄 알고. 지금 그리로 갈게. 어떤 원하는 대답이 있겠구나. 정답이 원하는 대답이네. 어, 소민이가 평소에 원하는 대답이야. 내가 소민아 어디냐고. 소민아 너 이빨도 이빨도 다친 거야. 미션인 줄 알았는데 미션인, 아, 미션인 줄 알았어. 야 대신맨. 오늘 월요일이구나. 너 때문에 녹화가 엉망진창됐어. 하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저기 하여튼 저기 어. 너무 오랜만에 런닝맨에서 전화가 오고. 아주 끊어요 이제요. 형 도산공원 사거리 보세요. 도산공원 사거리. 형 도산공원 사거리 보세요. 도산공원 사거리. 진짜 도산공원 사거리예요. 미션입니다.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엽사가 빨리 운동하러 가. 운동하러. 운동하러 가. 진짜 가 있어. 도산공원. 진짜 갈 것 같아. 아니 도산공원 가지 말라니까. 도산공원 사거리야. 믿지 마. 가지 마. 믿지 마. 도산공원 사거리야. 살려줘. 가지 마. 너 이거 미션 아니야. 가지 마. 도산공원 운동 가. 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이거 고민 많아진다. 어. 이거 고민 많아진다. 어. 고민되지. 야 지금 얘 진짜 간다니까. 진짜 도산공원 얘는 이제 몰입했잖아. 갈 것 같아. 동방신기 창민이. 아. 최강창민. 창민. 창창창창. 근데 노래를 조금만 더 들려줘봐. 수 없이 그런 시련. 눈치가 없어. 실버. 실버 어떻게 부르는 거야? 어? 저희는 저 신랑한테 하겠습니다. 오. 뭐 점심시간이야? 점심시간 아니고 그냥 쉬는 중에 있어. 여보 뭐 하고 있었어? 한 것 좀 얘기해봐. 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내가 할 게 뭐 있어? 응. 끝났다. 응? 끝이야. 어? 너만 터진다 저는. 아. 여보 너 사랑해? 네, 지석진 씨. 네? 지석진 씨.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런닝맨입니다. 아,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네. 그럼 방송용 목소리를 좀 바꿔야 되겠네. 네. 어, 버파라 끝났어. 아, 네, 이재석 씨. 예, 왜요? 네, 런닝맨입니다. 아니, 갑자기 뭐야, 또? 월요일 촬영이 네. 스탠바이 시간이 아침 8시부터 11시 사이거든요. 8시부터 11시요? 네. 그 시간 사이에 알아서 오시면 돼요. 8시부터 11시부터 너무 차이가 많은데. 아! 선택사항이에요? 예, 선택이고 본인 자율에 맡길게요. 몇 시에 오시는지. 네, 눈치 게임인데 이거? 오십시오. 3시간 동안 아무 때나요? 네, 아무 때나 오시면 되고. 일찍 가는 게 좋아요? 늦게 가는 게 좋아요? 팁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빨리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늦게 가는 게 좋은지? 아, 뭐가 좋은 거예요? 제발요.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런닝맨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8시부터 11시 사이면 8시에 오라는 거잖아. 아니요, 알아서 오시면 돼요. 보이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아침 8시부터 11시라고 그러면. 네. 아, 8시부터 11시 사이요? 네.
본인이 원할 때 가면 돼요? 네. 오. 본인 성격대로 오시면 되고요. 본인 촉대로. 아니 뭐 별 걱정을 다 하시네. 그리고 저희가 상암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런닝맨 사랑하시잖아요, 유재석 씨가. 예? 사랑하시잖아요, 런닝맨. 그 사랑하시는 마음 담아서 저희 런닝맨 사무실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하나씩 들고 오시면 돼요. 네. 뭐 한 10만 원 안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마음 맞으면 안 되나? 아니요, 물질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아, 네, 해야죠. 네. 자, 그럼 월요일 날 뵐게요. 잠깐만요. 몇 시부터 녹화인데요, 녹화는? 그 다른 멤버 통화했어요? 너무 지금 그 통화에 목말라서 그래요. 지금 휴대폰에. 후임 작가가 전화. 후임 작가가 전화 드린대요. 몇 시 거지? 몇 시 가요? 아, 전화가 오네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끊을게요. 누군데요? 잠깐만요, 누군데요? 진짜. 있어 토니. 저 웃기네 저거. 그럼 빨리 와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왜냐면 너무 늦어지면 그 평균 시간 늘어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에 정말. 아 이게 뭐야. 형 지금 나 여기 세찬이랑 와 있거든. 형 어디에? 형 방송국에. 어. 형 빨리 안 오면 큰일 나 지금. 형만 늦었어 지금. 형 어디에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빨리 오는 대로 혜택 있다니까. 늦으면 늦는 대로 퇴근 늦게 하는 거야. 형 큰일 났네.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야. 야, 11시까지 편안하게 오라며. 빨리 와,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그런 거지. 야, 그럼 뭐 날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보고. 아, 그러면 오늘 쉬어요, 형. 컨디션 좀 안 좋아 보인다. 누가 날라오래? 아, 이건 뭐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야, 내가 뭐 약속 어겼냐? 일찍까지. 화를 내. 아니, 아침부터 형 왜 이래요? 화를 내. 아, 일찍은 형 진짜 웃긴 형이네. 왜 화를 내요? 야, 내가 니들 말을 듣겠니? 아우, 야. 야, 딴 데. 야, 딴 데. 딴 데 걸어. 아, 이거 왜 자꾸. 아, 왜 자꾸 전화해? 재석아. 왜? 이게 그 형이 얘기하는데. 아니, 형. 지금 급해. 형은 천천히 와. 지금 하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와이프지나. 아무나. 자,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와이프는 안 받았어. 스티커 바래주세요. 아, 씨. 제일 빨리 받는 애. 일 없는 애. 누굴까? 어? 사람이 맨날 별로 있네. 얘 왜 이래? 아니 금방 전까지 통화했던 내가 왜? 끝났어. 어. 여보 나 지금 여기 런닝맨이었어. 다시 할게. 됐어. 어. 됐어. 어 나 큰일 났네. 연예인이 날려나?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제발 받아라. 누가 칼같이 받을까? 왜 그래?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아빠 왜 그래? 아버지 진짜? 원래 금방 받잖아 아빠. 내 손 나 진짜 칼같이 받는데. 전화를 빨리. 아빠. 아빠. 축구하시나 보다. 아빠 왜 그래 오늘? 아니 우리 아빠 원래 경기 있으실까? 늘 휴대폰 들고. 어? 아빠. 그렇죠? 아니야. 실패. 전화할게. 있다. 아빠 목소리가 되게 스윗하시다. 왜 이렇게 전화 늦게 받아? 알았어. 누굴까? 나 창이 형 전화해. 잠깐만. 어? 나 창이 형. 어, 나 지금 창이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형이 하자. 야, 남창이 갖고 싸워요, 둘이 지금. 저 지금 남창이. 창이를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럼 세호 형을 제가 네. 받겠습니다. 그 형부터 하실 거예요? 남창이 해볼게요, 남창이. 창이 형도 워낙 부지런해서. 얘 근데 지금 라디오 방송 있어라. 아, 2시. 아, 방송 있어라, 방송. 앞에 녹음 있어. 이거 녹음 바로 받아라, 아, 창이 형. 형님 안녕하십니까? 창이야! 형님 안녕하십니까? 창이야! 야, 창이야! 어떻게 이래? 네가 날 다니는구나! 와, 내 건데 원래 창이야! 남창이! 나는 남창이! 창이야, 어디냐? 준비돼 있다. 집입니다, 형님. 아유, 야, 어떻게 이렇게 아주 인터뷰 나중에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봤냐? 핸드폰이 울리기도 전에 받으셨어요. 알겠어, 창이가 고마워, 이따 전화할게. 네, 형님. 저, 야, 누가 빠르다. 자, 저는 친구 세우 형. 안 받았으면 좋겠다, 세호 오빠. 좋다. 휴, 가자. 세호 형. 야, 이거. 세호, 월요일에 기다려. 4초 안에 끊어야 되는데. 세호 형. 월요일이야. 경희! 4초 형이! 경희! 4초 형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난 세호 오빠한테 할 거. 경희, 이따
들면 나중에 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야, 세월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개기하고 있구나. 오케이! 조세호를 생각 못했네. 아, 나 5초. 아, 나 형이 세호 형이야. 와, 이건 끝났다. 야, 이거 준비돼 있는데. 나도 세호 오빠한테 알고. 이거 거의 반. 저 하겠습니다. 자, 김정우 씨. 와, 세호 오빠 진짜 빠르다. 어! 여기도 빠르다. 깔로야! 어! 깔로야! 5초. 저 유튜브 편집자예요. 아니, 유튜브 편집자면 바로 갔지. 아니, 얘가 그냥. 아니, 이거 지금 자기. 얘가 부지런한 애거든요. 엄청 부지런해. 아니, 사장님이 전화하는데 지금 바로 갔지. 아니요. 얘 저 프리예요. 사장님 아니고. 얘 저 IT 회사 이사예요. 자, 5초입니다, 5초. 5초. 저 일단 해볼게요. 안녕. 아, 나 진짜 아파. 나 저 할게요. 너무하네, 아빠가. 너무하네 아빠가. 너무하니 안 받아. 네, 언니. 수연아. 나 누구야? 네, 수연아. 수연아, 네가 수연아. 수연아, 네가 날 살렸다. 수연아. 1초 반이요. 이건 무조건 잘하게 보고 있어. 수연아, 네가 날 살렸다. 야, 이거 신호 간 거 아니야? 누구한테? 떠서 따고 있어. 그렇지. 대박이다. 1초? 네, 1초 반이요. 잘하게 하고 있어요.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 자, 그다음. 아, 마지막. 석삼이형. 대박. 어, 형도 약간 이거 사실 3등 안에 못 들면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 유튜브 쪽에 나도 유튜브 쪽으로 할게요. 아, 예, 예. 빨리 받아야 되는데. 맞았으면 좋겠다. 눌렀어요. 전화기 붙잡고 사람이 안 받을 것 같아. 오빠 스피커폰 한테. 벌써 불렀다. 어, 그래. 8초요. 그냥 녹화하다가 미션으로 한 거거든. 이따 전화할게. 어. 야, 1, 2, 3 정해놓구나. 야, 8초면 나쁘지 않은 건데. 자, 그렇게 해서 1등 송지효, 2등 양세찬, 3등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두 분. 3등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두 분. 자, 가위. 아, 의미 없다. 가위바위보! 푸! 이겼다! 괜찮아. 나 어차피 이게 어설프게 받다가 넘어갈 수 있거든. 아, 나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뭔지 알지? 잠깐만. 아, 이거 안 되는데. 야, 다음에 얼굴 나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누구 줄 수 있나요? 물량이 아, 큰일이네. 야, 생크림이 이렇게 걸리고 싶을 줄이야. 멀었어. 이거 아직도 멀었어, 이거. 오빠, 나 한 개도 없어요. 아직도 잠실이에요. 나 아직 잠실이야. 자, 있지? 오빠 있지? 오빠 있지? 있지. 한 개도 없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네? 아, 고3차 괜찮지? 소민아. 잠실 가야 되는데 뒤에 뭐 약속 있으면 다 날려. 뒤에 뭐 피부과나 뭐 갈 일 있으면. 아빠야? 누구한테 하는 거? 부산? 아빠. 아빠. 부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 늦게 받았어? 아니야, 내가 꼴찌야. 아니, 평생 그렇게 전화 자주 갖고 있고 보고.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야, 정민아. 왜 오늘따라 야, 아버지도 생활이 있으신데 뭐 네 전화 안 받을 수 있니? 지금 게임하고 있었는데 나만 꼴찌야. 야, 그걸 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 아, 너무 속상해. 다들 금방 받더라고. 전화를 엄마한테 할걸. 아, 몰라, 알았어. 안녕. 자, 여러분. 저 게스트 혹시 누구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오늘 우제 나오는 날 아닌가? 주제? 그죠, 꺽다리 하나 나오고 안양에 하나 나오고. 괜찮아. 소민아, 오늘 게스트 누구야? 몰라, 나도 그래가지고. 소민아, 지금 너 빨리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서 게스트 남자친구? 누군지 좀 물어봐. 너 제작진 중에 남자친구 있지 않아? 어, 야, 우리 제작진 다 결혼했잖아. 없어. 초특급 게스트라는데 세호 형이랑 뭐 창희 형 이런 사람 아니야? 진짜 실제로 그 얘기 했거든? 나 세호 오빠면 그냥 집에 간다. 너 드론 떴어? 그것만 얘기해. 너 있는데 드론 있어, 없어? 드론 없어. 나 드론 있다. 진짜? 어. 어, 온다. 아! 아! 신기해. 나 보고 있는 것 같아. 팔로우, 팔로우 미. 와! 와, 진짜 신기해. 나 보고 있나 봐. 와! 보고 있다. 고고! 와, 온다. 와, 신기해. 개구라. 오빠. 왜? 오늘 게스트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 알려주세요. 두 명밖에 모르겠어요. 아, 이걸 또 알려줘야 돼? 네. 이희경. 네. 주제 그리고 조세호. 세호 오빠라고요?
저 집에 갑니다. 왜? 세호도 너한테 마음이 없어, 세호도. 나오라 그래요, 세호오빠, 진짜. 왜 이렇게 자꾸 나와요, 세호오빠? 왜? 뭐 이렇게 로비를 따로 하나 봐요, 우리 피디님들한테? 아니, 무슨 로비를 해. 아니, 야, 뭐 세호도 지금 바쁜데 여기저기 런닝맨에서 섭외하면 걔도 스케줄 조절해서 나오는 거야. 오빠, 우재 번호 아세요? 우재 번호 알지. 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왜? 그냥. 아, 잠깐만. 그만 알려줄게. 네. 자, 보냈어. 어, 감사합니다. 지금. 우재 번호 주는 척 하면서 새우 보내줬어. 이름을 주우자고 했어. 아, 나. 어, 뭐야, 새우 오빠 번호야. 죄송 오빠 너무하네. 아, 싫은데. 날 찾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이 오빠를 차. 아니 우재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새 오빠 번호를 알려줬어. 죄송 오빠. 오빠 3만 원. 어? 3만 원. 3만 원? 어. 왜 3만 원? 3만 원 줄게. 3만 원 준다고? 어. 왜? 아니 그렇게 팀하는 거잖아 오늘. 오늘? 응. 왜 게스트 아닌 척해요? 오빠 오늘 거야? 오빠 오늘 게스트잖아요. 내가 어디 게스트야? 오늘 런닝맨? 런닝맨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게스트 맞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영상 전화 해봐요 그럼. 아니 맞네 게스트. 아니라니까. 맞네. 봐봐요. 한번 돌려봐요, 오빠. 어? 그러네? 진짜 집이네? 어, 뭐야? 게스트 아니야, 오늘? 아니, 분명히 오빠 게스트라고 그랬는데? 재석이 형이? 네. 오빠 미안해요. 어떻게 미안해요. 수빈아. 오빠 한강 이쁘죠? 아,